오늘은 아주 재밌고 또 독특하고 돈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자를 화폐화시킨 시스템인데요. 즉 문자를 돈으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시스템 가운데 가장 재밌고 확장성이 커 보이는 시스템인데요.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사용하죠. 친구와 메시지도 주고받고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구글 검색을 하기도 하고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일 문자를 사용하기만 해도 소득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으로 이미 특허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을 개발한 이유와 동기 또한 아주 의미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일자리는 줄고 또 수명은 길어지고 돈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은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와 같은 경우 가구의 약 30% 정도가 아주 적은 금액으로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이탈리아만의 문제가 아닌 곧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 바로 유비너입니다. 유비너는 문자를 통해서 일자리와 플랫폼을 만들어 전 세계의 기본 소득, 즉 생활 필수 소득을 만들어 드린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 그래서 회사 이름도 유비너라고 지었습니다. 유비너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문자를 보낼 때마다 수익이 들어옵니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하신다면 문자를 등록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라는 문자를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커피라는 문자를 사용할 때마다 나에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될 만한 키워드를 남보다 먼저 등록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듣고 매일 키워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이 벌써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는 무료라고 하니 빨리 등록하시는 게 좋겠죠? 유비너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 두 번째, 키워드를 등록하면 키워드 플랫폼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커피라는 키워드를 등록하면 커피 플랫폼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커피 플랫폼의 소유자는 내가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누구나 플랫폼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유비너가 또 하나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생성한 플랫폼의 회원 수가 자동으로 증가하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내가 커피라는 키워드를 등록하고 커피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회원이 커피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순간 그 회원에게 리워드가 지급되고 자동으로 커피 플랫폼의 회원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플랫폼은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겠죠. 또한 플랫폼에서 쇼핑몰 수익도 나옵니다. 많은 기업들이 유비너의 공유장터에 제품을 올립니다. 그 공유장터에서 내가 구매하기를 원하는 제품을 내 플랫폼으로 옮기고 구매하면 쇼핑몰 판매 수익도 나에게 들어옵니다. 즉 내가 판매업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재미있는 시스템인데요. 창업자금 한 푼 들이지 않고 플랫폼을 창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회원들까지 자동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유비너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 세 번째, 바로 키워드 선물하기인데요. 이 또한 무료라고 합니다. 내 친구나 지인에게 수익이 될 만한 키워드를 무제한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키워드를 나누고 각자의 플랫폼을 소유하도록 해서 소득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것이 유비너의 핵심 목표입니다. 유비너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창업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 지금까지 블록체인 키워드 플랫폼 유비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비너를 알려드리는 그레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비너 회원 가입하는 방법과 유비너 홈페이지를 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너 선물하기 링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회원가입이나 키워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나 또는 뉴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유비너에 대해서 알게 되신 분들은 선물 받은 링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유비너에 회원 가입을 통해서 키워드를 등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먼저 유비너에 접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창에서 유비너를 쳐주시면 되는데요. 유비너라고 쓴 다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유비너 홈페이지가 보이고요. 접속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의 유비너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가로줄 3개가 있는데요. 가로줄 3개를 눌러주시면 밑에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 키워드를 등록을 이미 하신 분들은 여기서 로그인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처음 내가 회원가입을 한다 하면 여기 보이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유비너 가족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 친구한테 이 링크를 보내고 싶다 하면 하단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눌러서 보여지는 곳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국어로 돌아와서요. 회원가입을 눌러주시면 선물하기, 키워드 선물하기 화면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하기 화면에서 내가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유비너에 접속을 한 경우에는 선물하신 분이 유비너가 됩니다. 유비너 본사로 내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링크를 받은 경우에는 선물하기가 이 화면이 열렸을 때 링크를 주신 분의 전화번호가 이 선물하신 분의 옆에 보여지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본사인 유비너 아래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유비너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약관에 동의를 해주시고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치신 다음에 인증번호 요청을 하시게 되면 비밀번호 쓰는 란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는 이 란 사이에 인증번호를 쓰는 란이 생성이 되세요. 그러면 거기 인증번호를 쓰시고 비밀번호를 넣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 이상의 숫자로 임의로 선택을 하셔서 입력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콘을 통해서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문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등록을 해놨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유비너 처음 보여지는 화면은 키워드 선물하기 화면이고요. 빨간 줄, 유비너 빨간 줄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가로줄 3개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정보 관리, 키워드 관리, 키워드 선물하기, 추천 관리, 로그아웃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보 관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서는 본인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 등록한 비밀번호가 내가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가 아니었을 경우에 내가 변경하고 싶을 때 정보관리라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회원 탈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잘못해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시 재가입하기까지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원 탈퇴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두 번째 키워드 관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등록한 키워드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한 키워드 우측에 인증서 발급이라고 써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인증서를 내가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키워드 선물하기를 눌러주게 되면 맨 처음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을 때 보이는 기본적인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요. 키워드 선물하기 전에 미리 등록된 키워드인지 아닌지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키워드라고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등록이 안 됐을 것 같은 걸 누르면 등록이 가능한 키워드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선물하기 문구를 사용해서 링크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카톡으로 바로 연동이 되고요. 페이스북을 누르게 되면 페이스북으로 연동이 되고요. 복사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 링크가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복사하기를 눌렀기 때문에
문자나 카톡에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이용해서 링크를 보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보내실 때에 미리 키워드 선물하기를 한번 검색을 해주셔서 선물 받으시는 분이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모르고 이 링크를 받았을 경우에는 좀 당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선물하기를 링크를 보내시기 전후에 그 선물 받을 사람의 성향이나 관심사를 파악을 해서 당신한테는 이런 키워드가 어울릴 것 같아라고 한번 미리 검색을 해보고 있는 단어인지 아닌지 해서 같이 보내는 것도 선물하기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추천 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제까지 선물하기 링크를 보내서 등록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번호가 보이고요. 옆에 날짜가 보이는데 이렇게 선물 받으신 분이 언제 등록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내가 선물하기 링크를 보내서 상대방이 난 등록했다 라고 하는데 내 리스트에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이 제대로 내 추천인으로 등록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분이 선물 받은 링크를 누르고 할 때 잘 하실 줄을 몰라서 이것저것 누르다가 유비나 본사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비너 본사 밑으로 등록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유비너 본사 측에 연락을 하셔서 내 추천인이 유비너 본사로 된 것 같다. 내 밑으로 옮겨주십시오. 라고 하면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추천인을 많이 모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로그아웃을 통해서 네, 홈페이지를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